함으로써 수직하면서 영상을 다 찍어서 올려놓으려고. 제가 전국을 다닐 수는 없잖아요. 어제는 구미의 선생님께서 제주도도 가신다는데 구미는 언제 오실 수 없나요? 아, 내가 쉬려고 수직한 거지. 이렇게 대신 이제 영상을 올려놓으려고. 선생님께 예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혹은 배려심이 부족한 경우. 근데 선생님, 애들이 날이 갈수록 이런 현상이 보이죠. 이거를 인류학적 측면에서 보면 얘네들이 지금 우리는 60, 70, 80인데 얘네들은 몇 세까지 살아? 이런 분들은 몇 세까지 살까? 예측 프로야. 120세를 내다봐요 지금. 그러니까 삶이 길어가지고 뇌의 성숙도 이렇게 늘어나. 옛날에 15살이 지금 15살하고 달라. 그 연령대에서 체험하는 것이 작아. 그래서 애들이 점점 더 어려지고. 요즘 애들 왜 저래?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일은 개념이 없어. 개념이, 선생님은 개념 상실이라 그런데 개념 자체가 아예 입력이 안 돼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역할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사가 부모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조회 때, 저는 조회 때 전달 사항 이런 거, 전달 사항 거의 안 해요. 전달 사항은 어떻게 하냐? 이 공간에다가 화이트보드 이렇게 딱 사다 여기다 다 써놔. 시간표 꼭 여기 있어야 돼. 아니죠. 학급 뒤로 시간표 화이트보드 사다가 여기다 다 적어놓으면 얘들이 점차를 못 잊어버려. 왜? 하루 종일 보자. 애들이 요즘 애들이 쥐가 먹었어. 종례 때 무슨 얘기를 하면 이거 다 얘기하고 나서 선생님 이번 작품 때 교복이 뭐예요? 사복이 뭐예요? 금방 얘기하고 끝내는데 질문하라고 하면 이제 아이고 그냥 때려줬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런 싸움을 하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귀찮, 힘들잖아. 근데 앞으로 점점 더 보는데 귀구멍에 막힌 애들이 늘어. 그래서 여기다 이번 작품은 사복이다. 그럼 며칠 동안은 아무리 어떤 아이라도 잊어버리지 못하고. 대신에 조회 때는 이런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컴퓨터 중독에 관한 이야기, 사과의 기술, 삶의 기술, 조회 봉사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 사과의 기술. 그런데 얘들이 지금 선생님들을 열받게 하는 거, 사과의 기술에 대해서 잘못했는데 사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어젯밤 새벽 2시에 그러니까 이거 가르쳐줘요. 그럼 잠겠어요. 사과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잠겠나 보니까 육달리가 걸그럭거리고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해. 새벽 2시에. 그래서 남편 몰래 휴대폰을 다시 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야 아빠 깼다. 걱정이다. 그렇게 문자가 옵니다. 뭐가 걱정이라는 얘기예요? 가슴 제가 걱정이라는 겁니다. 새벽 2시에 이 나이에 잠이 깨버리면 잠을 놓쳐버려요. 그럼 어떤 때는 날라오고 소리하고 좀 명랑하고 조금 그런 경우가 몇 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사과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잠시 답장이 왔어요. 근데 이 답장을 잘하면 잡아가지고 잘못 보내면 변명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과가 되고 어떻게 하면 변명이 될까요? 내가 이제 새벽 2시에 왔다니까 대학생이니까 물론 그렇지만 새벽 2시에 왔다니 갔다니 해서 뭘 떨어뜨리고 이제 새벽 2시에 제가 잠이 깼어. 그럴 때 이제 아이메시지를 쓴 거죠. 얘야 좀 아빠가 잠이 어렵게 들었는데 잠이 그만 깨버리고 말았다. 걱정이다 이렇게 본 문자. 그랬더니 얘가 답장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럴 때. 네? 시끄럽고 불안하게 죄송해요.
그렇지. 답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딸 답장은 뭐라 그랬냐. 지 얘기를 해. 사과라는 건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서 그 부분에 사과해줘. 공감해줘. 아, 아빠 미안해. 어떡하지? 다음부터 조심할게. 여기까지만 끝이잖아. 거기다 토를 달아. 이래서 이랬다. 궁금하지 않거든. 그거를 가르쳐줘. 우리가 지금 야 내가 이런 것까지 가르치려고 교사가 되었나? 원래 첫 초심으로 돌아가면 이런 거 가르치려고 됐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교직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 이게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내 가야 관심사를 자꾸 줄이고 자르고 줄이고 자르고 해서 뭐에만 기대려고 자꾸만 그렇게 돼요. 수업에만 이러려고 그러잖아. 그러나 그래가지고 답이 안 보여. 이 아이들에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내가 부모 실제로 저희 신경정신과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리페어런트다. 제가 저와 네트워크하는 신경정신과 김현수 교수와 교사는 리페어런트가 되어주셔야 한다. 왜냐? 부모님들께서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부모들이 많으시고 앞으로 점점 더 그런 부모들이 늘어난다. 그러면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했을 때 그것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이 사회에서 그 역할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다만 이제 저도 작년인가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얘네들을 교육해야 되는 거야. 그 하루 이틀 고민했어요. 도대체 교사가 어디까지 해줘야 되나? 그러나 묻지도 따지지도 말잖아. 그냥 내가 부모다. 괜히 절대로 우리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넌 집에서 도대체 뭘 배워서 그러냐? 그런 얘기하면 까칠한 학부모는 바로 고소해요. 언어폭력.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참고 열받았을 때 제가 하는 노래가 있는데 노래가 두 가지 있어요. 플라송이라고 아시나요? 못난 행동 외면하러 훌라 못난 행동 외면하러 훌라 속으로 이걸 한 두어 번쯤 불러. 누구든지 못난 행동 해. 때로는 어머니도 못난 행동 해. 그럴 때 막 열받아. 아침 밥상에서 잔소리를 해대면 얼마나 그 속상합니까? 그럴 때 속으로 못난 행동 그리고 또 하나는 내비도 지혜의 그 목소리 애들이 낯선 행동을 점점 할 때 딱 애하고 맞부딪히지 마셔요. 이거 얘들이 집에서 지네 엄마한테 열받아 갖고 와가지고 내가 딱 맞부딪히면 나만 독박스. 왜냐? 김현수 교수가 뭐라 했냐? 형님, 교사님께서 꼭 이 얘기 해주세요. 고객 중에, 신경정신과 고객, 청소년 손님 중에 많은 애들이 집에서 엄마한테, 엄마하고 싸워서 그래서 병투부 학교를 갔다. 학교가 어렵게 이렇게 왔어. 그런데 여자 선생님께서 영락 없이 지 엄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애들 말로 이걸 뭐 한다고 해? 그래? 빡친다고 해. 빡쳐. 눈이 돌아버려. 눈이 돌아버려. 그리고 남자 선생님이
아빠랑 싸우고 사무실들이 집을 시시대고 왔는데 어느 남자 선생님이 어이, 우리 아빠랑 똑같은 말을 딱 덮쳐버려. 그러면 이 사건이 왜 생겼는데 집에서 화려하게 참고 학교에 왔는데 담탱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애가 눈이 빡치면서 아빠를 목을 조르는 거야. 여기에 내가 있어. 이게 순간 착각이야. 그러지 마셔라. 그럴 때 얘가 눈이 뒤집어지고 돌아가려고 할 때 마음속으로 레비도 레비도 같이 불러보시고요. 시작. 레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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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의 그 목소리 레비도. 그 아이가 그 김이 빠질 때까지 그러니까 말을 해놓고 실수했지. 그리고 애가 돌기 시작하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재빨리 볼이 내리고 사과해야 돼. 아니면 이 아이가 눈이 돌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활지도 할 때 매트릭스처럼 애들이 분노의 총알을 쏴야 될 때 유연하게 이걸 찾아야 돼. 총알을 피해야 돼. 가서 비련하게 부아 자기만 속으로 내가 빵 뚫려 뚫려 유연하게. 그러면 얘가 뭔가 팍 돌아가는 눈치가 보이면 어 미안해 쟤 미안하다 전 큰 실수했다 뼈안고 뼈안고 막 남자 선생님은 여자애들 뼈안고 안 되고 이성간에는 절대 접촉 금지하고. 그러니까 동성애의 경우는 미안해 전 큰 실수했다 한 마음 껴안고 있으셔야 돼. 애가 그게 내려갈 때까지. 이 장면에서는 아이가 격앙된 상태에서는 옳고 그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때는 후퇴하셔. 그걸 이름하여 네 글자로 순간 착각을 피해라. 아이가 계속 순간 착각을 피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면 아니 맨날 내비두면서 애는 언제 교육하냐? 교육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이 속상하실 때 애가 좀 풀어졌어. 그랬을 때 시간 좀 지났을 때 사실은 네가 그때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이랬단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I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영어 시간에 제가 영어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When you blah blah, cause I feel blah blah, cause I blah blah. 이게 영어 I 메시지 영어 표현 그대로입니다. When you blah blah,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When you blah blah, I feel blah blah, cause I blah blah. 속상한 일 말할 때 우리는 야 이러지 마라. 그래도 세 문장으로 하자. 한글로는 네가 뭐뭐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네가 뭐뭐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이걸 교육하자. 조회 시간에 교육하자. 이왕은 세 문장만 해자. 우리 절대로 화내지 말고 화난다고 말해라. 그런데 듣는 사람은 전혀 불쾌하지 않아. 시어머니한테도 마찬가지.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서운한 감정 표현할 때 이렇게 하셔요.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뭐만해요 했어요. 이렇게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그랬어요. 왜냐면 저 왼수 같은 남편이 나를 열받게 했어. 그때 싸우지 마시고 내비뒀다가 좀 지났을 때 당신이 그때 그렇게 해서 시작. 당신이 그때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뭐뭐 했어. 왜냐면 꼼짝 못하게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100배 효과가 있어. 우리 마누라랑 저랑 서로 같이 잘 쓰는 표현이 당혹스럽네. 내가 확 열받았을 때, 아 진짜 당혹스럽다 이거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멈칫한 거야. 당신 왜 그래 그렇지 않았잖아. 내가 당혹스럽다는데 그래? 아 그래? 누가 그래? 그 주눅 들어 이렇게 내가 더. 그든 요즘 책은 지가 써. 당혹스럽다. 도부간에서. 평화적 어법 세 문장으로 우리가 이걸 교육시키자. 물론 이게 가정과 중3 교육과정에 나오죠? 중2에 있습니까? 네, 그거를 저는 그 단어를 이만큼 늘려야 된다. 이 연습에서 한 수행 20점 줘서 역할극하게 하고 상황 주고 역할극하게 하고 해서 이 애들이 모두 일상화돼야 돼. 평화적인 그 밖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제가 훌륭해서 비폭력 대화를 공부한 것이 아니고 엉뚱하게 여중으로 발령받은 바람에 제가 먹고 살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공부하게 된 것들이 교사 역할 훈련 그리고 또 교사 역할 훈련 교사와 학생 사이 책 이름이에요. 교사와 학생 사이 비폭력 대화 교사 역할 훈련 세 가지 세 권의 책인데 이 선생님들께서 롱런 하시려면 앞으로 난 10년 이상 남았다 그러면 이거 꼭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싸우게 되거든요. 제일 쉬운 게 교사 학생 사이가 제일 쉽고 교사 역할 훈련은 절나 어려워. 이렇게 두꺼워. 선생님들께서 학습 동아리 하셔서 교사와 학생 사이 책을 서로 보시고 한 책 다 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아무개 하고 선생님들 여기 까칠한 애들 좀 있다며 좀 의미 있다며 걔들하고 써서 맥힌 것 표현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이번에 걔한테 이렇게 했는데 아 요거 먹히던데 이거 사례를 교사와 학생 사이 지네들이 엇까칠하면 얼마나 까칠까? 우리가 전문가도 다르지 못할 게 없습니다. 자, 동네 선후배끼리 어울려 다니는데 돌변하는 집단적으로 오고는 거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저희도 제가 있는 천호중에도 보육원 애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이 제가 영어 하반성을 하니까 전부 다 제 고객이에요. 아, 이분들 이 학습 무기력은 난공불락입니다. 어떻게 공격해도 잘 안 돼. 이렇게 찝쩍거려도 안 되고 저렇게 찝쩍거려도 안 돼. 안 하려고 작심하고 앉아 있는 게 뭐. 그래서 제가 쓴 방법이 거기 보육원에 그 보육원 선생님들이 계셔요. 중 아이들 주로 케어하는 선생님하고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하고 상담 선생님하고 이렇게. 저하고 제가 좀 오지랖이 넓어서 어려운 애들 꿀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회의를 만들었어요. 복지 예산으로 해서 그 선생님을 학교로 모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애들이 저는 카톡으로 걔네들과 다 소통하니까 오늘 선생님하고 좋은 시간 보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으로부터 계속 선생님들이 어른들끼리 자기들을 위해서 모여서 노력한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애들이. 저는 공공연하게 알려주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학교와 보육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얘들이 정말 1%씩 학교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나중에는 우리 애들이 방과후 축구반이 있는데 그 보육원 애들도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팀이 있대. 그랬더니 선생님 저희 보육원하고 애들하고 축구 시합 하면 안 될까요? 이건 대박이죠.
그렇게 되면 보육원 애들이 4월 7일에도 안 치지. 걔네들이 커밍아웃 한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보육원에 당장 쉬쉬 하잖아. 근데 보육원 팀하고 우리 학교 천호중학교 반가워하고 축구를 하자는 정도로 애들이 자존감을 찼어요. 그래서 사고 났을 때 면담하지 마시고 일상적으로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을 가지고 몇 명일째 세 명을 놓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케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세 명 중에 우리들이 흔히 범하는 무가 뭐냐면 세 명을 한꺼번에 공격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뭐부터 공격해야 될까? 제일 센 애, 제일 약한 애. 제일 약한 애부터. 제일 약한 놀이 그 아이부터 케어해 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가 살짝 거리감을 느끼게 하고 또 하나 뜯어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홧김에 셋을 반대다 뜯어놓고 싶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이 선생님들께서 그런 애들 있으면 하나의 하나를 맨 선생님께서 혼자 힘들어 정보 공유하셔서 그 아이 케어하는 시스템으로. 작년에 저희 학교에 6교시 들은 날은 6교시에 오시고 7교시 들은 날은 7교시에 오시고 그런 난공불락의 분이 계셔. 종업식만 안 나왔으면 유급이야. 그 아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 일이 뭐냐. 작년 담임, 올해 담임, 상담교사, 복지사, 저 나는 왜 꼈나 몰라. 안쓰러워서. 그리고 또 지역 전문가, 상담 전문가도 계셔요. 지역 안에. 그래서 그 다섯 명이 카톡방에 다 모여서 계속 정보 공유해요. 이 아이가 이랬다,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 어쨌든 얘네들이 유예는 시키지 말아요. 얘네들이 학교를 안 오는 그 순간 이 동네가 시끄러운 거야. 그리고 말만 자르지 그것들이 살아있는 동물들이 잘린 거랑 안 잘린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더 나쁜 짓 더 해.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바깥으로 나가면 제가 볼 때 동네에서 맨날 만나고 학교 안 가니까 니들이 이걸 더 나쁜 짓 더 하더라고. 어떻게든 붙잡아놔. 네트워크 센 척하면 안 돼. 이건 이제 합법적 권력을 줘라. 옛날에 저 50대 선생님들은 학도호국단 기억나시죠? 학도호국단? 그때 학교에 껄렁껄렁한 애들한테 중대장이라고 견장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씨 좀 뽐내려고 하는데 중대장 역할을 주니까 애들이 그래도 잘났다고 이거 하면서 동네 족보 있는 애들도 학교 와서 사고 안 친 게 왜? 이 학교가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애들이 그래서 사고를 감춰줄게. 동문회장도 하고 그렇거든. 학교 다닐 때마다 합법적 권력을 역할을 주고. 두 번째, 결과 안내 중심은 이거 별표 세 개야. 교사에게 욕을 한 경우, 이 대정중학교 선도 규정에는 어떤 벌을 줄 수 있냐? 학교 봉사? 겨우? 교권침해 사범으로 교육청에서 네. 골진되니? 모든 게 다 적용되는 전학까지도. 이제 그게 교권침해는. 교권보호위원회가 다루는 거는 강제전학. 강제전학을 보낼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생지부장님 일이야. 왜냐하면 대선도 출석정지까지가 이 선생님 사안인데 제가 교칙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선생님들이 이 교칙을 너무 몰라. 이거 왜 해야 돼? 왜냐하면 내 손 안에 이
교치, 애들이 문제 행동을 다루라고 만든 게 교칙이잖아요. 선도위원회 규정. 근데 선생님들이 모르셔서 적절할 때 중간중간에 끊어줘야 돼요. 한 번씩. 문제 행동을 할 때마다 그때그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되면 범법행위야. 그래서 징계를 제때제때 줘야 되는데 선생님들께서 그걸 모르시니까 징계를 못 하셔. 이게 훈육에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제가 징계를 많이 하는 뜻 아닙니다. 남용하는 건 더 안 되지만 몰라가지고 징계를 안 하시면 그래서 나중에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 선에서 약간 규칙에서 벗어나는 거는 그때그때 딱딱 이렇게. 생기부장님 어디 계신가요? 생기부장님한테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저는 그래서 대선도의 날을 아예 정해놨어. 대선도 위원들 시험표 시간표 보고서 대선도 위원들 쭉 수업 없는 날을 해서 무슨 요일 몇 교시는 대선도의 날.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얼마든지 올리셔. 방과 후에 안 하고 일과 중에 하는 거니까 목요일 수고 4교시인가? 그래서 학년에서 올리는 거 대선도 사안 되면 다 지게 다 지게. 그러니까 학교에 이제 학교 안정이 돼요. 그 담임 선생님도 그렇고 그 선도 담당하는 생기부장님들은 학폭 때문에 실은 웬만한 건 정말 담임 선생님이랑 학년 부장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되지만 이 어떤 교칙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이것을 위반하면 이거는 처벌된다는 것을 애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미리 안내해 주셔야 돼요. 미리. 그게 결과 안내 중심 훈련입니다. 이건 한번 꼭 보세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이것 덕분에 하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방할 수 있었고요. 애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A라는 행동을 하면 A다시, B라는 행동을 하면 B다시, 무단 결과 하면 뭐 선생님한테 교사 지시 불이행은 근데 투트랙으로 교권침해 교사와 관련된 건 엄중하게 쳐 선생님한테 이렇게 개긴다 이거는 그냥 예외 없이 그리고 교권침해 사안은 엄중하게 좀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징계 수준을 제가 안내를 미리미리 해야 돼. 왔다고 하는 거는 처벌이 전제됐을 때 권위가 생겨요. 그러려면 평상시에 누가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포인트입니다. 매달 며칠 얘가 이렇게 했고 매달 며칠 이렇게 했고 매달 며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누가 기록하셨다가 생기부에 넘기시면 돼요. 예시가 있습니다. 이런 그래서 징계를 지금 아예 저는 교실에 다 붙였어. 보고 이거를 교실에 다 붙여놨습니다. 교사에게 불경한 어느 학생은 학교 내 봉사나 사회 봉사 불선한 반항하거나 교칙에 있는 거예요.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할 경우 학교 내 타도 봉사 수업을 거부하는 경우 학교 내 공사, 사회 공사, 특별교육 주소 등 이렇게 딱 친절하게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이렇게 안내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담임 선생님한테 왜 덤벼드냐 이걸 모르거든.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처벌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모른 안내해 주시고 근데 중학교 선생님들께서 이제 중학교는 퇴학이 없어서
출석 정지 시키시면 돼요. 만약에 사회봉사 시켰어요. 근데 사회봉사 시켰는데 반성을 안 해. 그러면 선도위원회 규정에 넘어가는 거예요. 뭐로 넘어가냐?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교사의 정부한 지도에 불응하게 되면 선도위원회 선도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징계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석 정지를 주실 수 있다. 올해 출석 정지 주셨나요 혹시? 네. 한 번 여기 출석 그 제가 생긴 이렇게 생겼는데 얼마나 독하냐면 잘못 때 꼴을 못 보니까 면목중학교 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 제가 만든 건데 애들이 출석 정지 들어가면서 올래 나 놀러 간다 이러면서 유세 떨고 가 그래서 이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제가 방학 숙제를 만들었어요. 200쪽짜리 방학 숙제. 추석 정지 기간 중에 이거를 다 완성, 빈 칸을 다 완성해서 내야 된다. 깜, 근데 깜지, 내용 있는 깜지. 뭐 참을 인자 500번 써라. 장사가 함께 해당되겠네요. 이거 상당한 심혈을 기울인 제 작품입니다. 송찰로 이렇게 이거 이제 면목중학교 선생님이 받아서 제 거를 이렇게 학교폭력 이것은 학교폭력이다. 이거 다 풀어와야 돼. 그래서 이게 34쪽이네. 200쪽짜리가 따로 있는 거. 그래서 200쪽짜리를 주면서 이거 꼭 해와야 된다.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 과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해. 그래서 이걸 안 해오잖아? 선도위원회 또 열어. 또 출석 정지. 가서 쉬어. 이걸 고등학교 2학년 애를 교권 침해로 해서 10일짜리 두 번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을 했더니 얘가 바뀌었어. 왜냐? 이게 심심해서 죽거든. 출석 정지의 매력은 심심해서 죽이는 거예요. 애들이 나중에는 지네들이 처음에는 미세 떨고 근데 게임을 하려고 같이 할 놈이 있어야지. 애들 학교 다 나가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좀 교문 앞에 내가 교문 앞에 들어가면 안 된다. 또 그거 또 징계 또 심해 또 준다. 그러니까 교문 앞에 못 들어오고 그 학교 앞에 계단에 이렇게 앉아있어. 얼마나 불쌍한지. 그래서 보내버렸어. 그리고 끝났어요. 애가 두 번째 그 숙제 다 해갖고 와가지고 눈치가 달라졌어.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심심해서 죽어서 돌아왔어. 이렇게 방법이 이렇게 우리들이 아이들을 훈육할 수 있는 방법. 무궁무진해. 제가 이거 말고도 뭐 봉사활동 내용도 전부 다 바꿔버렸어요. 봉사활동을 사회봉사 며칠 그러면 받아줄 때 있어요? 사회봉사 며칠 받아줄 때 없어요. 사회봉사 시간제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방과 후에 해오라고 그랬어요. 미쳐버린 애들. 걔네들이 대체로 교회 봉사도 안 해버린 애들이거든요. 네가 알아서 해와. 한 달 이내에 6시간, 10시간 해와라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것도 또 규정해. 규정에다 그렇게 해놨어. 한 달 이내에 해오지 않으면 지시불이행. 출석정지. 사회봉사를 줬는데 한 달 이내에 안 해왔어? 네. 교사 지시불이행이지 출석정지를 그냥 넘어가. 출석정지 10일.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 꼬리를 슬슬슬슬 또 네, 특별교육 또 몇 시간 몇 시간을 가는 그 규칙을 바꾸셔 빨리. 우리나라에서 사회봉사를 전일제로 받아줄 수 있는 기관 없습니다. 전 그렇게 해서 털어놨고 이런 양식도 받아서 쓰시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생활지도가 영락없이 속법장난이 된 거예요. 어른들이 제도에 대해서 고민해서 이거 생활제도를 바꾸고 하면 애들하고 싸울 일이. 그러니까 제가 생리부장하면서 이 얼굴에 이전 연도보다 징계를 1.2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하여간 선생님들께서 요청하면 다 그대로 다 했으니까. 그런데 생활지도 부분에 대해서 전교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가장 높아졌어요. 학교에 평화가 왔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징계를 남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전 더 이게 문제라고 봐. 뭐 징계를 아끼는 거. 다른 문제. 이제라도 제자리에 원위치시켜야 된다. 분노 조절 안 된다. 퇴근 시간이 되니까 제가 망설여지고 있어요. 그 제가 3월에 펜이 어디 없을까요? 아, 이 펜 말고. 감사합니다. 이거를 이 분노 조절 교육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3월에 그 저는 문화상품권을 그 3월에 학급비로 제주도도 학급비 나오나요? 한 달에? 1년에? 나와요? 예, 10만원. 10만원. 저는 학급비 10만원 나오면 그걸 전부 문화상품권을 다 사, 제가. 사서 제가 쓰고 1년 내내 두고 쓰고 행정실이 일이 많으니까 그걸 첫 영수증 처리해버리고 그 10만원을 우리 반 총무팀장에게 줘요. 그 니네들이 알아서 학급비, 학급 필요한 거. 체육대회 또 애들 볼 차면 음료수 사줘야 되잖아. 그게 학급이지. 애들 열심히 볼 차는데 빙숭빙숭 이러면 안 돼. 그런 걸 다 쓰고 그 10만원을 가지고 3월에 적절하게 씁니다. 그 제 개인으로 쓰는 거죠. 그게 뭐냐?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의 공통점을 퀴즈로 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소년원 원장하던 강지원 변호사가 옛날에 소년원 원장할 때 일정변수 강사로 오셨어요. 그분이 입담이 굉장히 거르신데 딱 들어와서 선생님들 이거 시험 과목 아닌 거 아시죠? 졸리면 주무세요. 신문도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2시간 100분짜리 강의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신문을 꺼내놨던 사람이 다 집어넣었어. 왜냐? 그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이 그 무궁무진한 사례를 토해내시는데 강의를 다 마치면서 그런데 제가 소년원장을 하면서 보니까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다. 다 똑같은데 뭐 한 칸 띄고 이게 있다. 뭔지 아시겠냐? 저희는 뭐 그때 강의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맞출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충격요법으로 애들한테 만원짜리 문상을 보여주고 얘들아 아침 조회 때 3월에 한다고 3월에 얘들아 뭐겠니? 뭘까요? 지금? 성질이 더럽다 뭐뭐뭐뭐뭐 씨 있다 거의 비슷하게 맞추신 거예요. 거의 맞추신 거예요. 제가 오늘 근데 저는 여기 근처에 다이소가 있을까 하고 근데 다이소를 못 찾았어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이따가 끝나고 나가면 제가 이게 초성 퀴즈 나중에 답이 안 나오면 초성 퀴즈 초성 퀴즈죠. 북한 그렇지 북한의 성질 자기 좀 있나 봐 이런 거 있는 사람이 잘하는 욱하는 선수. 근데 이거 없어도 이 만 원짜리 때문에 애들이 막 우왕 돌려가지고 답을 맞춰. 원 놀랬어요. 그 45초 만에 처음 맞히더라고. 이 초등기 안 줬는데도 애들에게 문상의 힘. 욱하는 선수.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뭐 쉬는 시간에 이렇게 갔다가 애들이 뭔가 흥분한 기미가 보여. 그런데 조용히 다가가. 애들이 식은땀을 흘려. 충격 욕법이죠. 성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성질 부리는 것도 습관이다. 함부로 그러지 마라. 상어도 또 피해줘. 너만 성질 있는 줄 알아? 그거 가지고 누구 잡으려고? 누구 잡니? 네가 네 인생 잡는 거야. 상어도. 그러니까 생활도가 소꿉놀이다. 진지하지 않게, 부드럽게. 수업 안 하고 딱 밑에. 이거는 수업 얘기인데 더 이상 하면 불금을 잠식하는 것 같아서 못하겠고 그냥 이거는 링크 그냥 걸려 있어요. 여기 가면 이거 눌러보시면 커서가 이렇게 되면 링크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학년말에 바쁘시면 그냥 나갔다가 USB에 담아서 집에서 방학하거든. 방학하다가 모습을 보시면서 갑자기 송순댕 따라가다가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많아요. 이건 아무 무기력하다는 생각되는 아이. 과연 무력한가? 요거로 마지막 풀이겠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수행을, 그 아이들의 무기력한 아이들을 수업에 끌어들이려면 수업이 수행평가가 다양해야 된다. 그 말씀드려요. 요거는 영어에서 동영, 이제 진화하다 보니까 동영상도 오케이. 엑서사이즈, 운동. 운동을 표현해. 5초 이상이면 된다. 근데 이 녀석이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 영상을 이제 여기 갔어. 5초면 된다. 어딜 가야죠? 지하철. 네? 아니, 지가 찍어서 저한테 보내.